여러분 오늘 만나볼 제품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듀나 홈쇼핑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물건 바로 이 지팡이인데요. 지팡이 전문기업 JSJ 신제품이에요. 제가 먼저 좀 살펴봤는데 이 제품 아주 대단합니다. 용맹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에 몇십 년을 써도 부러지지 않을 것처럼 튼튼합니다. 제가 이렇게 몸을 한번 기대볼게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저렇게 완전 기댔거든요. 그런데 받쳐주는 느낌이 달라요. 나를 딱 품어준다고 해야 하나?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가격 보세요. 오늘 초특가 행사인 거 아시죠? 원 플러스 원에 39,900원. 써보시면 이걸 이 가격에 판다고? 이 생각 절로 드실 거예요. 지금 막 매진 임박 떴습니다. 수량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고전 산문 스토리텔러 곽동훈입니다. 오늘은 쇼호스트가 한번 돼봤는데요. 제가 소개한 제품 어떻게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지팡이를 의인화한 가전체 작품 정시자전입니다. 등장인물을 통해 외형은 물론 지팡이의 여러 속성을 그럴듯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색다른 형식의 가전체 작품 정시자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입동날 꼭두새벽 고려 후기 문인이자 승려인 시경함이 암자 안에서 벽에 기댄 채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절을 올리며 인사를 하는데요. 새로운 정시자가 문안 여쭙니다. 시경함이 잠에서 깨어 밖을 내다보니 누군가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몸이 가늘고 큰 키에 색은 검고 빛이 나는 모습이었죠. 또 뾰족하게 솟은 붉은 뿔은 마치 싸움소의 뿔 같았고 새까만 눈망울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기웃뚱거리며 걸어 들어오더니 시경함 앞에 우뚝 섰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천천히 그를 앞으로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는 시경함. 이리 가까이 오게. 왜 자네 성은 정인가? 또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러 왔는가? 더구나 나는 자네 얼굴도 모르는데 나를 찾아와 시자라고 하니 그건 또 어찌된 연유인가? 시경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시자는 깡충깡충 뛰어 앞으로 나와 공손한 태도로 입을 엽니다. 옛 성인 중에 소의 머리를 가진 포이씨가 자신의 아버지이고 뱀의 몸을 한 여화가 어머니라고 말을 하죠. 이어서 정시자는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아 숲속에 버렸습니다. 저는 서리와 우박을 맞으면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따뜻한 바람과 비를 만나 다시 살아났죠. 이렇게 추위와 더위를 1,100번 겪고 난 뒤에야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를 지나 진나라 때 범씨의 가신이 되어 몸에 오치라는 칠신지술을 배웠던 일부터 당나라 시대에 와서는 조주라는 선사의 문인이 되어 화술에 능하다는 의미로 철취라는 호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 후 정도 땅을 떠돌다가 정삼랑을 만났지요. 그는 저를 한참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로는 가로로 그어져 있고 아래로는 곱게 서 있으니 마치 내 성인 정자와 똑같이 생겼구먼. 내 성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리고 마침내 정시자가 시경함을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제 직책은 사람들의 옆에서 붙들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를 부리기만 해서 제 몸은 항상 천하고 고달프기만 하죠. 하지만 제가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감히 저를 부리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붙들어 모신 분은 몇 되지 않는답니다. 지금껏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며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라는 정시자. 그러던 중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불쌍히 여긴 하늘에게 이런 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를 화산의 시자로 삼을 것이니 그곳에 가서 직책을 받들고 스승을 공손히 섬기거라. 하늘의 명을 받고 기뻐하며 이렇게 외다리로 달려온 것이니 자신을 받아달라고 시경함에게 청하는데요. 이야기를 다 들은 시경함, 정시자를 덕이 있는 존재라 칭찬하며 말합니다. 몸의 뿔이 허물어지지 않은 것은 씩씩함이요, 눈을 피하지 않는 것은 용맹함이로다. 또한
몸에 옷을 하고 은혜와 원수를 생각한 것은 믿음과 의리를, 쇠부리를 가지고 재치 있게 묻고 답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 변론을 잘하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사람을 붙들어 모시는 것을 직책으로 삼는 것은 어질고 예의 있는 것이며, 분별하여 사람을 좇는 것은 바르고 밝은 모습이라 치켜 세우죠. 아름다운 덕을 모아 오래 살고 늙거나 죽지도 않으니 이것은 곧 성인이 아니면 신이로다. 나는 자네가 가진 아름다움 중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소. 그러니 자네의 친구가 될 수도 없는데 어찌 스승이 될 수 있겠소 하며 정시자의 청을 거절하는데요. 그리고는 화도에 화산에 머무는 늙은 화상 가감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비록 산 이름은 같지만 사람의 덕은 같지 않으니 하늘이 그대에게 가라고 한 곳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그곳일 것이요. 시경함은 노래를 부르며 정시자를 보냅니다. 정이여, 어서 빨리 가감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나는 여기 밭과 우이처럼 매여 사는 몸이니 그대만 못한가 하노라. 이 작품은 시경함이 수도 과정에서 느끼는 갈등을 지팡이의 속성을 통해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지팡이의 여러 동목을 풀면서 자신도 마치 정시자와 같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반 가전체 작품과는 좀 다르다고 느낀 사람 있나요? 매우 칭찬합니다. 정시자는 일반적인 가전체와 달리 작가가 직접 핵심 대상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죠. 또 마지막에 제시되는 사신의 논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시자전이었습니다.